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 가계, 기업, 그리고 국가가 종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5천조를 육박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인당 가계 부채 부담은 3천만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파르고 부채 규모 증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 역량의 약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의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동시에 그렇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5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나오는 그 발표를 보면은 추경호 국민의힘의 그런 국회의원이 오랫동안의 기획재정부 관련된 그런 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정보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교적 행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1600조, 그리고 기업부채는 1118조, 그리고 국가부채는 2198조원입니다. 특히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700조, 800조에 거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그런 규모입니다. 얼추 세 배까지도 달할 정도로 그렇게 정부, 특히 행정부의 국가부채 발표가 과소추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가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채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72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아직 40%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끌어다가 빚을 내서 펑펑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추경호 국회의원실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 같은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행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공공기관 부채뿐만 아니고 연금을 지불할 것으로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까지 다 합쳐야 됩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728조 8천억 정도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2198조 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공공기관 기준 부채만 하더라도 512조 1천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다가 공무원과 군인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행정부가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 944조 2천억 정도를 더하게 되면은 추경호 의원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2198조 원 정도의 그런 국가 부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14.5%나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38%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 쥐고 있는 국가 채무는 114.5%입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국가라는 관점에서 부채 문제를 바라보면 위험한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같은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1,409만 원, 총 가구로선 1가구당 3,623만 원 정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나라를 재정적으로 파국 상태에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의견도 아니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이 착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가 폭은 어떠냐? 국가 부채는 2017년, 2011년도에 2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2017년도에 2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말에 846조 9천억 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846조 원 정도를 늘리는 겁니다. 4차례 추가 편성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만 846조 9천억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동안에 143조 2천억 정도가 늘었고, 이명박 정부 동안에 180조 8천억 정도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동안에 174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인 2017년 국가 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인 2022년도 국가 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은 문 정부는 현재 예상치로는 417조 6천억 정도의 국가 채무를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417조 6천억 정도가 문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떠안기고 퇴장할 그런 종류의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해서 83.4%까지 증가됐습니다. 1인당 3,095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842조 9천억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됩니다. 2013년도에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올해 2분기에만 1,637조 3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 기업,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증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우려를 낳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부채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58.3%입니다. 2013년도에 705조 8천억을 돌파한 이후에 2016년도에 871조 원을 돌파하고 2018년도에 1026조 7천억을 돌파하고 그래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 1233조 8천억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부채의 덫에 걸려있다, 부채의 수령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도 여러분들 과장이 아닙니다.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측이 국가의 총부채, 가계, 기업 그리고 국가를 합친 것이 5천조를 돌파했다는 그런 종류의 자료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빚의 수령에 빠져있다. 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 한국 사회 전반적인 생산 역량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나 가능성이 점점 하향 이동하고 있다, 가라앉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조금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나라는 지금 형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쓸 것인가, 돈을 우리 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눠줄 것인가,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죠. 저는 사업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젊은 날 아버지가 빚 때문에 한번 넘어가고 다시 재개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의 의식 저변에서는 빚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섭고 두렵고 또 빚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게든 기업이든 나라든 얼마나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개인적 체험으로서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빛의 증가 속도를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2013년도에 2000조에 불과했던 한국의 3대 경제 주체들의 빛이 5000조를 2013년에 7년 만에 5000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2000조에서 2020년도에 5000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생산 영역이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쓸 국리에 골몰하는 나라 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지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규제 혁파와 그리고 생산 주체들에게 의욕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업에 효과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전력 투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생산 요소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점점 더 생산 여력이 쪼그라드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출은 늘어나고 생산 여력은 줄어들게 되면 세출과 세입 사이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데일리를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격려 메시지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병호 TV만 활동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채널인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GONG 공TV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병호 TV를 구독으로 후원하신 것처럼 GONG 공TV도 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